사실 그런 좀 뭔가 강렬한 씬은 제가 데뷔하고 처음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너무 촬영 전에 좀 고민이 되고 네. 잠도 안 오고 그랬는데 박성웅 선배님께서 아무래도 뭔가 전문가시잖아요. 그래서 잘 이끌어 주셔서 잘 좋은 하부를 촬영을 그래요. 했던 것 같아요. 진짜 잘 이끌어 주셔서 잘 끌고 가셨군요. 윤승아 씨를 잘 이끌고 가셨어요. 편집되어 있는 거를 감독님이 보여주셨는데, 예. 우리 모두가 전부 다, 이야! 그랬어요. 깜짝 리얼해서. 놀랐어요. 너무 리얼해가지고. 우와. 저는 매주, 우리 더미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짜 시체 그걸 만들어서. 흔히 사용하죠. 더미 아니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가짜 인형으로 한줄 알았는데, 본인이 직접 봤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찍고 있을 때는 사실 준비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저는 사실 새로운 장르를 도전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촬영장에서도 설레이고, 좋았기 때문에, 괜찮았고요. 오히려 좀 힘든 씬을 찍으니까, 그분께서도 많이 걱정해 주셔서 전 오히려 죄송한데 좋았던. 그분이 누구예요? 글쎄요. 네, 선배님께서. 얼마나 너한테 잘하셨어요. 네. 너무 좋았어요. 터뜨리고 나면 비 와가지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박성훈 씨께서 잘해주셨고, 또 이제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는 뭐 전화로 문자로 그분께서 많이 예, 힘을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할게요. 네네. 알겠습니다.